뱀? 스테이지 3 B거든? T4N0M0 라이트 어플러 브론쿠스를 인볼브 했는데 COPD야. PFT가 안 좋아.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? 점심 먹고 같이 가보지 뭐. 아니, 나 생각 없으니까 먹고 와. 누군가 보려고? 태어나라고 뭐였어요, 태? 죄송해요, 선배님. 뭐가? 저도 인오프러블하다는 선배님 생각에 동감이었어요. 근데도 자꾸만 미련이 생겨서 그래서 수영씨한테 컨설트를 했던 건데. 네, 오늘 심장 초음파 했는데 별 문제 없어요. 내일 캐스 예약도 있고요. 그래도 혹시 몰라서요. 무슨 얘기야? 웬일이야? 혼자서 밥을 다 먹고? 저번 날은... 됐어. 밥이나 먹어. 미안해. 준기 선배가 너무 안 돼 보여서 화가 좀 났었어. 먹고 와라. 우선 끝 좀 봐. 간호사, 잠깐 들어와 볼래? 네. 선생님 경우는 자극성이 강한 음식은 안 드시는 게 좋아요. 향신료, 향기가 강한 야채, 탄산음료, 술 이런 거 다 선생님한테 안 좋아요. 네. 저, 특히 맥주는 가스를 생성하기 때문에 선생님같이 위가 나쁘신 분들은 가급적 안 드셔야 돼요. 예. 저는 아무리 마음을 독하게 먹어도 수영 씨 얼굴만 보면 그대로 무너지곤 했었어요.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건 아니다, 이래선 안 된다. 밀어내면 또 밀려나고. 정말 내가 날 어쩔 수가 없었어요. 이젠 그 감정을 내 이성으로 충분히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수영 씨는 아무 잘못도 없다 그 얘기야 지금?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? 수영 씨 최소한의 양심도 없어? 그 환자는 죽을 환자가 아니었어. 그런 수술이 아니었다는 걸 수영 씨가 또 잘 알잖아. 까불지 마.